경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지시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탓에 힘겨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각계 구성원이 머리를 맞댄 민관정책협의체인데요.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온 한상규 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메뉴까지 바꿔가며 버텨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이 나면서 바닥을 치던 매출이 회복되던 것도 잠시,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탓에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깜깜합니다. 많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진짜 이 절실한 정책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사업이 저희 소상공인으로서는 진짜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융 변동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생 회복 1호 지시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발굴하기 위한 민관정책협의체입니다. 당연직 7명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 대표인사 총 28명의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경제고용과 소상공인 기업, 생활물가, 취약가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핀셋 정책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댑니다. 손에 잡히는 대책들을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전국의 어느 광역 자치 시도보다도 선제적으로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책과 또 추진력으로 끌고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나 방법들을 많이 제안해 주셔서 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현장 목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민생 안전 대응책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